제가 30년 넘게 배관 자재 판매업을 해오면서 생긴 노하우를 배관 꿀팁 TV를 통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존의 이러한 XL 파이프 내지는 이런 PPC 파이프를 보수하시면서 대부분 기존의 XL 부속 요거를 사용하셨는데요. 요게 공간이 없는 협소한 공간에서는 작업하기가 어려웠다는 점을 아마 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새로 나온 제품은 요게 XL 원터치 부속이라는 이름으로 또는 PB 파이프 KS 규격이라는 이름으로 출시가 됐는데요. 요 제품은 좁은 공간에서도 이렇게 한 번에 밀어 넣어서 눕기만 하면 해결이 되는 아주 새로운 혁신적인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15mm 엑셀 파이프 같은 경우 25mm만 집어넣어 주시면 여기 표시가 되어 있죠. 25mm 이 제품을 이렇게 해서 넣어서 밀어만 넣어 주시면 이 완성이 이미 끝난 겁니다. 이 상태에서 이것만 더 살짝 더 조여 주시면 이 상태로는 완전히 결합이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제품보다 훨씬 간편하고 또 그리고 작업하시는데 효율을 더 줄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조금 아까 요거를 원터치로 밀어 넣어서 보여드렸는데요. 요걸 한번 풀러 보겠습니다. 예, 보시면 이렇게 그 링이 고무링하고 중간에 잡아주는 링하고 그 다음에 스텐 링이 들이가 있는데요. 요 그립링이 요거를 캡을 풀어놓고 작업을 하시게 되면 요거 간격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한쪽은 물리고 한쪽은 안 물려서 빠지는 일이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요 제품을 작업하실 때에는 이 링을 풀러서 작업을 하지 마시고 있는 상태로 그대로 밀어 넣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원터치 엑셀 부속을 하실 때는 원터치 부속에 닿는 부위에는 스크래치가 나 있으면은 물이 밀려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깨끗이 절단 가위로 잘라내신 다음에 그 다음에 깨끗한 상태를 갖다가 결합해 주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요 엑셀 원터치 부속을 사용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엑셀 파이프. 요 엑셀 파이프는 보통 시중에서 15mm라고 요 제품을 하는데 15mm는 실제 그 써 있는 거는 20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외경을 재보시면 20mm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 제품의 사용이 가능하고 또 하나는 여기 이제 PPC 파이프라는 건데 요것도 엑셀 파이프하고 규격이 동일합니다. 외경이. 그래서 요렇게 엑셀 파이프, 요건 PPC 파이프. 요게 사용이 가능하고요. 세 번째로는 요게 신규격 PE 수도관입니다. 요즘 관공서에서 수도 공사할 때 쓰는 제품이 요 제품입니다. 요것도 역시 외경이 20mm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쪽은 엑셀, 한쪽은 PE 수도관, 신규격 20mm이기 때문에 똑같이 잘 맞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계속 있는 건 아니고요. 엑셀 파이프 같으면은 15mm, 그 다음에 요게 20mm, 그 다음에 요 제품이 25mm입니다. 엑셀 파이프로. 그러면 PPC 같은 경우도 이렇게 15mm, PPC 20mm, PPC 25mm가 맞고요. PE 수도관 같은 경우 신규격 요것도 20mm, 그다음에 25mm, 32mm. 요 세 가지 제품을 다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원터치 엑셀 부속에 대해서 종류별로 무엇이 나오는지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엑셀 부속처럼 T 엘보 소켓 이런 종류부터 숨나사 밸브 소켓, 앞나사 밸브 소켓. 그래서 모든 제품을 늘리고 줄일 수 있고 또 이경 T도 있고 이경 레디셔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요 제품처럼 한쪽은 기존의 엑셀 파이프 15mm 또 한쪽에는 PB 파이프 15mm 요거 같은 경우는 이경 T로 나오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경 레디셔로 요런 제품 나온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